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가 국가의 현 상황과 국론결집의 중요성에 관한 주제로 권태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초청해 통일안보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웅두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힘쓰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 협의회가 국론 결집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평양 민속예술단의 반갑습니다와 아 대한민국 등 다양한 노래 공연이 이어져 초청 강연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김원국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은 핵에 대한 북한의 각종 전술화로 남한의 분화를 조장할 수 있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안보의식이 좀더 코치돼야 되고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안보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나라가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느끼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 진행된 권태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초청 강연. 북한 핵 관련 상황과 안보, 그리고 국론 통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국론 통일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통일자문위원과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론 결집과 안보, 그리고 평화 통일의 길을 알 수 있게 해준 권태호 사무처장. 이번 강연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CNB 뉴스 김웅두입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래 이제는 대림일동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한울타리 조롱박 수세미 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이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대림일동 주민들에게 흥겨운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축제 현장 이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림 어린이공원. 평소 한적했던 공원이 천여 명의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림일동 마을 만들기 사업단이 개최한 한울타리 조롱박 수세미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악 공연과 난타, 노래 자랑 등 화려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지고 축제를 찾은 주민들의 흥을 더욱 돋굽니다. 한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조롱박과 수세미가 엉클어진 멋스러운 터널이 눈에 띕니다. 문화, 여가 공간이 부족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힘을 합쳐 조성한 조롱박 수세미 터널. 이날 축제를 찾은 대림일동 주민들은 다른 동네에서는 찾기 힘든 아름다운 휴식처와 축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터널도 조롱박 터널도 있고 이런 행사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동네는 행사하지 않은 것을 저희 동네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 주민과 화합이 첫째 단결이 잘 되고 이웃 주민 상가들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서로 엉클어진 조롱박과 수세미처럼 주민들의 화합으로 하나 된 대림일동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조롱박이 줄렁줄렁 이게 어느 서울시에서 이렇게 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어울려 사는 그 지금 현재 우리 대림일동 아니라 영등포 우리나라 전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목적을 두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축제는 대림일동을 대표하는 마을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비호입니다.